클래식과 가까워지는 거리 1m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리는 대상 이야기를 함께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무엇을 그리려면 적어도 그 대상이 이렇게 먹어본 적도 있고 본적 있는 사과라든지,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어떤 동물, 적어도 알고는 있잖아요. 자, 이런 대상을 그릴 땐 화가들이 되게 새롭고 또 신기한 방법으로 표현해 온 거를 볼수 있죠. 자, 만약에 이런 대상들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? 제가 며칠 전에도 들려드렸던 생상스의 거북이를 예를 들수 있는데요. 거북이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그 거북이가 주는 분위기를 음악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죠. 자,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릴 음악의 제목은 천사의 죽음입니다. 자, 천사 본 적이 없고, 게다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죽음. 이두 대상을 피아졸라는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? 자, 함께 그의 음악 감상해 볼까요?